자, 오늘이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. 머릿속에 존경하는 선생님들 얼굴이 떠오르실 텐데요.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학창시절 은사님들을 만났다고 합니다. 어떤 소식인지 이번에도 천상철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천 차장. 네.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요? 아니면 중학교 때인가요? 초등학교 때인가요? 예, 중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. 아, 그랬군요. 두 분을 만났군요. 예, 두 분 다, 예, 김혜란 선생님, 박정미 선생님인데 두 분 다 73살. 굉장히 이제 이제 연로하시네요. 연로하셨죠. 그러니까 옛날에 만났으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만났을 텐데 이렇게 또 다시 만나니까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 대통령이 이렇게 스승의 날 행사에 가는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. 은사님을 만나는 게. 예.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저 장면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박 대통령이 그동안 선생님이 얼마나 만나 뵙고 싶었겠습니까? 저도 그런데 대통령은 더 그렇겠죠. 선생님들도 참 심정이 네. 참 어떨지 모르겠어요. 대통령을 가르쳤고 대통령을 배출했으니까 예.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지금 보이는 선생님이 은사님. 와, 머리가 하얀 백발의 선생님입니다.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. 중2 때 영어 연극을 테니스 선생님이 예, 기억나세요? 제가 어젯밤에 사진을 찾아서 예, 예. 항상 영어 연극. 제가 저 연극을 했거든요. 영어로. 중2 때요.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죠? 너무 다시고 꿈 예, 같은 시절입니다. 예, 배구 선수였어요. 그래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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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테니스 탁구를 다치고 예, 그리고 소프트볼 선수도 했고요. 예. 운동을 잘하셨어요. 그리고 이렇게 또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. 네, 제 어릴 때 꿈이 교사가 되는 거였어요. 그래서 누군가를 잘 가르쳐서 정말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 같이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. 전원책 변호사님. 예. 자기가 가르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. 아우, 아니,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. 사진 보고 참 답답합니다. 답답하세요? 네, 대통령이 되었을 때, 예. 이 당선이 되었을 때,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 은사님들을 모셔다가 식사를 하면 대접을 했었어야죠. 예. 이제 처음 대통령 되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 뵙는 것 같는데, 그것도 공식적 스승의 날 행사장에서 저렇게 모셔놓고 뵙는다는 것은 난 좀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. 이 네.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실 사적으로 제일 먼저 모시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좋게 보였을 겁니다. 그러겠네요.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또 진심을 담아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도 또 국민들 보기에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리고 아니 아까 보면은 그 스포츠 활동을 네. 열심히 했고 또 영어 연극도 했다 이런 대목이 보여지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본 말하자면 학업을 보면 그 성심여 중 1학년서부터 그 성심여고 3학년까지 반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. 예. 그리고 1학년 2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고2까지 반장을 했고 그리고 중2 때 실시한 그 IQ 검사라죠. 그 지능지수를 보면 127. 예. 박정훈 랭크하고 거의 비슷한가요? 예, 제 IQ를 이런 그런 식으로 여쭤봐도 제가 답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것 같습니다. 예.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학교 생활 보면 요즘 뭐 엄친아라고 하잖아요, 엄친아. 예. 딱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천상철 차장. 네.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은사님들을 만났는데 오늘 일일 교사가 된 야당 정치인도 있었다고요. 네,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인데요. 네. 일일 교사로 변신했습니다. 스승의 날이 되면 일일 교사 선생님, 학부모님들이나 또 유수한 분들 모셔서 일일 교사를 하는데 오늘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섰습니다. 신현중학교 2학년 3반을 찾아가서 나의 삶, 나의 스승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. 특강에서 이런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. 3인 행필 유아사, 이 공자님 말씀인데 네. 3명이 같이 길을 네. 가다 보면 스승이 나온다. 스승이 나온다. 이런 네. 멋진 또 얘기를 했습니다.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은 아까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부모님 또 선생님처럼 나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좋은 스승들이 있답니다. 장원호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이분도 나중에 교장선생님 계셨죠. 이분도 저한테 그렇게 넓지 잘하고 잘한다고 했습니다.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이분의 힘이었습니다. 네. 자, 정치 지도자들이 직접 이제 스승에 대한 은혜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,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저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천상철 차장, 네. 오늘 뭐 특별히 은사님께 전화를 드리
되었을 것 같진 않지만. 네, 들지 예. 못했습니다. 예. 사실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는 저희 딸 초등학교 학교에 가서 일일 교사를 했습니다. 예. 이색 직업을 가진 부모님. 제가 기자인데 이색 직업에 들어갔습니다. 예. 제가 당당히 갔는데 아버지가 기자치고는 이색이죠. 예. 아빠가 별로 없었어요. 다 어머니가 많이 오셨는데 예. 나름대로 딱 뿌듯하게 갔는데 어떤 분이 갓을 딱 쓰고 판소리 명창이시더라고요. 깨갱해서 뒤에 숨어 있었는데 제가 하여튼 한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기자가 되는 법, 기자가 되면 어떤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 이렇게 열강을 토했더니요. 23명 딸반 친구들 모두가 예. 끝나고 나서 장래 희망이 기자를 적어냈습니다. 예. 자, 제 자랑했습니다. 지금까지 믿거나 말거나 천사절 차장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. 자, 이번에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.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.